이번 시간에는 뭐가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적어와 이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즉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인데요. 주어, 서술어 그렇게 있고, 그다음 목적어, 특히 직접 목적어죠. 그다음에 그 직접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뒤에 목적어와 보어를 해석할 때요, 주로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들이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볼게요. We elected him mayor. 우리는 그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목적격 보호가 mayor, 명사가 쓰였는데요. 이렇게 보호 자리에 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 여기서는 힘이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mayor가 동격의 관계로 해석이 됩니다. 그가 바로 시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동격 관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은 I found this book difficult. 여기선 보호 자리에 difficult 형용사가 쓰였죠. 나는 이 책이 어려웠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 그 목적어가 this book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 책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쓰였을 때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경우 보시면 He wanted me to open the window. 그는 내가 창문을 열기를 원했다. 여기서는 보호 부분이 to open 해서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Exercise helps you sleep. 자, 운동은 당신이 자는 것을 돕는다. 여기서는 sleep 동사 원형 형태가 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to 부정사에서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요. I saw him dancing. 나는 그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보호 자리에 dancing 해서 현재 분사 형태가 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세 경우 다 내가 창문을 여는 거고요. 당신이 자는 거고 그가 춤을 추는 거예요. 행동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주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두 목적어의 능동적인 동작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에는 좀더 그런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더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He had his car washed. 그는 세차를 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목적어는 his car죠. 그 다음에 보호 부분이 washed. 그래서 과거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목적어 그의 차가 씻는 게 아니죠. 그의 차가 씻김을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목적어의 수동적인 동작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 보어 모두 필요하지 않은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만 필요한 동사, 목적어 한개 필요한 동사, 목적어가 두개 필요한 동사, 또요 지금처럼 목적어, 보어 모두 필요한 동사, 이렇게 다섯 가지 동사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